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거버넌스 지방정치연구회가 주관하는 자치분권 혁신토론회 및 지역지방분권 우수활동 발표회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새로운 지방분권 2.0 시대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실천 과제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지역 중심 사회, 주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거버넌스 자치분권의 원리를 알아보고 지역 혁신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이날 우수활동 발표회에서는 황대호 의원과 윤용석 의원이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조례 제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와 함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지방의회와 의원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며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정착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정치인의 일상을 통해 도민들이 의회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15편의 웹드라마를 제작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청년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그린 웹드라마 정의로운 의원생활 제작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웹드라마를 제작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경기도의회가 올해는 초등학교 동창생인 4명의 친구가 도의원이 돼 만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웹드라마로 제작했습니다. 이날 의회 유튜브로 생중계된 제작 발표회에는 장현국 의장, 진용복 부의장, 정승현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배우들이 함께해 제작 과정의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다소 어렵고 권위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의회를 웹드라마 형식으로 보다 친근하게 보여드리고 또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 이렇게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웹드라마를 통해 활발히 활동 중인 4명의 배우들은 촬영하면서 지방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게 됐다며 정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됐다고 밝혔습니다. 총 15화로 제작된 정의로운 의원 생활은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시나리오 집필 단계부터 실제 도의원의 인터뷰를 진행해 대본에 반영했으며 의회 곳곳에서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경기도의회 웹드라마는 한 회씩 순차적으로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가 지역의 마스크 생산업체인 신화그룹으로부터 항균 마스크 만 매를 기부받아 취약계층 등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마스크 기부식을 갖고 우선 1,5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전달받아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기부받은 항균 마스크는 마스크 생산업체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바이러스 살균력이 있는 특수 재질을 이용해 코로나 대응력을 높인 제품입니다. 화성시는 방역 일선에 있는 공무원과 취약계층에 우선 보급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기부받아 시민들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